부먹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무리 두시가 명동을 접수했다고 해도 명동은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을 두시에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형님. 요즘 치고 노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이젠 이 바닥도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 드물고 대학물 먹은 놈들도 많습니다.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두시입니까? 형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어제 명동권 수고 많았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자식, 겸손할 줄도 알고 많이 컸구나. 병훈이 그 새끼 말이야. 참 겁대가리 없는 새끼야. 감히 똘마니 주제에 조직을 배신해? 한심한 새끼. 한 잔 더 해라. 감사합니다, 형님. 개사장. 개사장도 매일 줄 수 있지? 에이, 씨발, 누굴 바보로 하나. 주소 좀 한번 불러봐. 110-211. 서울시 중구 명동 844번지 이코빌라. 303호.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 카페에 방 하나 만들려고. 카페? 씨발, 그 카페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와 하려고. 형님 말 못 들었나, 이 새끼야.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라 했잖아, 이 둥신아. 어, 대가리. 와, 내가 씨발 뭐 틀린 말 했나? 너 인터넷이 뭔지는 아냐? 씨발, 누구를 바보로 하나? 너 내일은 하냐? 매일 하지. 매일 하지. 마마무무 씨발 하루에 12번 간다. 12번 간다. 12번 간다. 새끼야. 매일 해라, 새끼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로파 두목이라면은 대학물 좀 먹은 놈 아닙니까, 형님? 하여튼 씨발 대학 나온 놈은 새끼들은 뭐를 해도 꼭 티를 내요, 티를. 티는 적 없습니다. 지랄하네! 네가 좀 전에 씨발 인터넷이 어쩌고 메일이 어쩌고 다음 카페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했잖아, 새끼야. 형님, 다음 카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이냐? 형님 진짜 무식하시네. 우리 구역이네. 우리 구역이네 인마. 대가리빠 맨날 왜 저래? 저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오빠 라스베가스에도 가봤어? 아니. 새끼야, 이 빨려봐, 응? 이 돈이 안 된 새끼야. 이름 한번 써봐라. 아, 참 형님도 한문으로. 연말까지 명동 비워놓을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와. 그때 가서도 딴소리라는 놈들 있으면 내가 재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형님. 이번 명동 사건으로 인해 짭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형님 안 계시는 동안 대가리 너는 아우들 잘 챙기고 영업에 지장 주지 말고. 형님 어디 가십니까? 형님 학교에 가신다. 형님 이번에 들어가시면 못 나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형님. 형님 가시죠. 형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형님. 고맙다. 형님. 형님, 학교는 좀 그렇고 학원 쪽으로 유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학원? 제 사촌 동생 중에 삼수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 얘기가 학원은 노량진이. 거가 괜찮다고 합니다, 노량진. 그러니까 강사진 우수하고 대학 진학률 높고. 그래? 예. 그런데 저 요즘은 학원도 졸업생 주나? 뭐 돈 주면 주겠죠? 오, 야, 참 세상 참 살기 좋아졌구만. 어, 이 좋아진 우리나라 그 교육 현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국영수 위주로 해서 단과반에 들고요. 하반기에 종합반으로 옮겨서 거기서 쇼부를 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쇼부, 쇼부, 쇼부가 중요해. 쇼부가 중요해. 그런데 그 저기 종합반이 뭐야? 호적의 나이를 좀 내렸습니다. 1981년생, 20살입니다. 20살? 아, 술집에 가면 다들 형님 보고 20대 초반 같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긴, 내 얼굴이 동화는 동화냐? 공립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립을 알아봤는데 대학 진학률도 높고 선생님들 실력도 좋은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강남에 있는 상춘고입니다. 상춘고? 기부 입학 형식으로 했습니다. 기부 입학이 뭐냐? 기부 앤 테이크, 주고 받았다, 뭐 어떤 그런. 그리고 중요한 건 남녀 공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형님, 제가 좋은 데를 알아봤는데요. 그 저 검정고시 학원은 대학 진학률도 높은 노량진이 최고랍니다, 형님. 대학 진학률도 높고 강사진도 우수하고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종합 졸업장도 주고 형님. 그리고 그 저기 형님. 어떠냐? 왜? 이상해? 요즘 애들 올백 안 합니다. 새끼야, 이 기본이 안 된 새끼야. 따라해봐, 기본. 기본. 에이, 기본이 안 된 새끼야. 야, 이 책가방 누가 샀냐? 네? 아, 그 제가 샀습니다, 형님. 솔직히 형님 학교 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형님,
고거요. 미제입니다. 이 바지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새끼야. 주둥이 내. 야, 이 새끼야.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모르면 이 새끼야. 물어보라고, 이 새끼야. 형님, 내일 제가 매는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휴, 내가 이걸 믿고 학교에 간다고. 야, 저기 애들 안 보이는데 차 세워. 형님, 아직 학교까지 많이 남았어. 그냥 세우라고, 새끼야. 그냥 세우라고, 새끼야. 세우라고, 새끼야. 묻었잖아. 번졌네. 아. 뭐야, 학생? 아. 저 새끼, 저 와 아들은 물러본 꼴 안 치고 지랄해 저거. 씨발 학교마다 저런 새끼들 한 명씩 있다니까. 아들 데리고 장난치고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students. 가자. 오늘 수고할 것도 존나 많은데. 안 그래, 야동 팔아. 그렇지. 그렇지, 경실아. 응. 그래. 안 그래, 이놈들아. 누구세요? 예? 저 오늘 전화 갔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전화 왔다고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 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임마, 일어나. 그래, 그래, 일어나, 일어나. 일어. 알아마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 이 겁대하려는 놈아. 어? 전학 첫날부터 지금 이 새끼가. 야, 야, 이 새끼야. 지가 그래? 이런 싸가지, 아가지. 야, 씨발 놈아. 일로와, 일로와. 왜? 내가 책임진다고, 씨발. 아들 훈련하고. 이 년아, 깜짝 놀랬잖아. 아우, 진짜 여자가 털은 많아가지고. 아우, 진짜. 야, 너 왜 맨날 여자 화장실에 와? 오줌 싸려면 남자 화장실로 가, 이놈아. 내가 미쳤나 봐, 진짜. 야, 거기서 이러고 있어봐. 애들한테 말아 죽지. 아우, 미친놈. 야, 그런다 그 곱슬이 펴지냐? 아이고, 또. 진짜 이거 하시네, 말 맞네, 진짜. 야, 너 내 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이제 깻잎이나 신경 써, 깻잎이나. 자. 저기, 경실아, 혹시... 윤주야. 생리대 있어? 아휴. 하여간 여자애들이 칠칠 맞아가지고 말이지. 아휴, 야, 화이트로 갚아. 뭐, 또 뭐, 뭐. 이 자신의 표정 봐라. 아주 막 간다, 아주 그냥.
정도까지 한다. 어? 아, 골초 같은 애들 존나 재수없지 않냐? 아, 적어도 폐한 걸로 다 지져버려야 진짜. 씨발, 아이씨, 짜증나 진짜. 뭐야? 뭐라고? 내가 뭘? 짓고 싶니? 어? 짓고 싶어 이 새끼야? 폐한 걸로. 뭐? 야, 왜 그래? 야, 그래도 너 낳았다고 기뻐서 미역국 먹은 네 부모가 불쌍하다 이 새끼야. 야, 김지혜, 말이 너무 심하잖아. 화내지 마. 야,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궁하게 생겼다. 너희들은 가봐. 아니, 애들을 얼마나 팠으면 이게 이 정도로 되냐? 어? 너희들 깡패야? 조폭이야? 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야 사람 되냐? 조은파 선생. 예. 이쪽 와봐요. 예예. 여신이. 아, 애들 또 무슨. 니들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니야, 화장실 앞에서 지들끼리 싸먹으래. 내가 주의 좀 주고 있어. 그, 아, 저 조 선생. 예. 저 새로 전학 온 학생인데 조 선생 반에서 맡아줘야겠어. 인사드려. 너희 담임 선생님이시다. 이건 뭐야? 아, 저... 저... 화이트? 식사들 하셨습니까? 제도십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빈 자리 없어? 선생님, 여기 비었는데요. 배두 씨, 저기 가서 앉아. 얼른. 반장, 어제 청소 누가 했니? 네, 3분단이 했는데요. 아이고, 웬일이야. 아주 깨끗이 잘했더라. 자, 어제 풀던 거 마저 풀고 수업 바로 들어가자. 너도 풀어 이놈아. 사회 문신화? 네가 무슨 조폭이야 이 자식아. 어? 어? 야 이 자식아. 야, 개두씨! 일로 와봐. 야,
너 쥐 새끼 키우냐? 어? 뭐야 이거? 쥐꼬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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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야 이거? 어? 야! 이 새끼가 확 눈깔에 먹물을 쪽 뽑아올라 이 새끼가 이씨. 요즘 애들 올백 안 하잖아. 안 하지. 야, 야, 올백 K 새끼야. 야, 너 2년 끌었다며? 어. 나는 1년 끌었으니까 네가 한 살 많다야 나보다. 어. 왜? 형 소리 듣고 싶냐? 아니야, 그냥 편하게 불러. 자식. 너 쌍놈이지? 어. 많이? 맷돌을 그래라 그래라. 인성은 새끼야. 개씨 중에 유명한 사람 없잖아, 새끼야. 아 있어. 누구? 개백정군. 야 이 새끼야, 개백장군이 개시면 또리 장군은 또시냐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아니냐 이거? 또라이 새끼네. 또라이 새끼야. 에이씨. 이게 다야? 없어. 야 너. 야. 아, 아. 야. 아, 아. 아. 사람 존나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열시하고 경시하고 등하시까지 하네. 응? 응? 야 이 새끼야. 아. 내가 거지냐? 어. 내가 거지냐 이 새끼야? 어.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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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센터 가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면 확 쥐꼬리 불살라버린다. 아, 응? 아,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 야, 뒤져봐 이 새끼. 이봐 새끼, 너 쓰는 거야. 머리 맞았잖아 이 새끼. 야, 야, 성실하게 뒤져봐 이 새끼. 떡간 내놔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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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 재수는 존나게 좋아요. 재수는 존나게 좋아요. 어? 야, 뭐 묻었다. 웃긴 말고 다시. 야, 그래. 디스 한번 사와라. 아이씨. 난 디스 플러스. 생긴 건 무슨 조폭 똘마니처럼 생겨가지고. 씨. 오늘도 아르바이트? 맨날 그렇지 뭐. 좀 작작 좀 해라야. 어, 그 떼돈 벌겠다. 좀 한턱 쏘든가. 어, 이놈의 빈대 새끼는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해야지. 정말 정말 진짜 많아. 팔씨 안 들었냐 내가. 갈게. 봐. 이거. 우리 잘난 재단 이사장 장모가 죽었대. 아가씨, 디스 한 불어 줘봐. 어이, 디스 한 불어 달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어디서 못된 걸 처배와가지고 안 나가 새끼야? 아, 나 학생 아니야. 야, 네가 학생이 아니면 깡패냐 깡패? 어? 안 나가. 아이. 안 나가. 안 나가. 야 이 새끼야. 아, 너 우리가 개 졸로 보이냐? 아, 어? 어? 아. 그래 씨발. 어? 만만하다. 아. 만만하다 이거지? 어쭈. 이 새끼 인성 쓰는 것 봐라. 야 똑똘이. 씨발 잘하면 사람 치겠다. 허리 펴. 허리. 허리. 아. 펴. 야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 이 새끼야? 저런 쪽 비웃음 소리야 이 새끼야. 아. 야. 아. 친구들? 네가 무슨 장동건이냐 새끼야? 장동건이냐 새끼야? 아, 아. 어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많이 묵었나? 더, 아유, 더 먹고 더 해버려라. 야 친구들! 나 이번에 진짜 졸업장 따야 되거든? 부탁한다. 내가 니네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럴 수 있어. 진짜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자 그래 그래. 아이 자식들 그래. 아이 족가 이 새끼야. 웃지네 이 새끼야. 웃지네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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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사이좋게 못 지내 이 새끼야. 이 또라이 이 새끼야. 잘 있어 이 새끼야. 비우. 어, 생각하면 생각보다 기분 나쁜 거 씨 새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시발놈 짝대기 없이 쩍도 못 쓰는 게 폼은 존나게 잡네. 대봐. 예? 가자! 형님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아 예 형님. 예? 도시락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혹시 3학년 1반 개두식군을 아십니까? 아, 오전에 수업 땡땡이 깠던 두식이. 예, 제가 두식이 삼촌입니다. 녀석이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아이, 나이, 나이, 지친 맞은 녀석. 주세요.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이것도 좀 드십시오. 아니요. 전 오이는 못 먹어요. 네? 제가 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요? 알레르기라고 하죠. 아, 아. 알레르기요. 네. 제 아는 사람 중에도 알레르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미자. 이미자 모르세요? 알레르기의 여왕. 동백아 가시.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뭐 선생님께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혹시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카드깡 당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아이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와 씨발 진짜 어려워졌네 이거. 우리 때만 해도 이거 없었는데 이런 거. 뭐 투 부정사. 아 얘 뭐 그. 어이 뭐. 아 형님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아 왜 이래요 진짜. 아유 뭐 You are a girl. 아이고 You are the student. 고개 내려. 이 새끼야. 씨발 내가 좋아하겠다 너. 이게 진짜 없었어. 없었어 이 새끼야. 없었어. 물 봐! 물 봐! 씨발! 책상으로 쳐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내 중학교 때는 없었어. 없었어 이거. 아이씨 팔레 참 별짓을 다 하네 진짜. 야야야야 대충 사 임마. 니 한번 보면 안 하 이 새끼야. 두식이 형님이 전과도 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과? 씨발 중과 오버문 주제에 씨발 또 무슨 중과 사오라고. 요즘은요 그 특차 진학이라는 게 있어서요 윤주 정도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주는 제가 책임지고 꼭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저 믿으시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차 대기 시키라. 형님 나가신다. 아, 형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뭐냐?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영어 선생님 갖다 드리십시오. 오바 아니냐? 형님. 저 대학 나온 놈입니다. 뭐하니? 아, 예, 저기 이거. 이게 뭐야? 너무 작다. 우리 상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춘병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독 비뇨기과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단체로 이 포경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짜입니까? 아니 포경 수술을 공짜로 하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겠어요? 어린 놈의 새끼가 꼬치에다 별짓을 다 해놨네. 완전 이거 구슬로 도배했구만. 아! 아! 저게 뭐죠? 해바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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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왜? 마취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하게 했던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을 알런가 모르겠는데 내가 아시면 전화요! 아시면 전화할까요? 확실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조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렇죠? 걔도 씨가 확실해요.
예예. 제가 상두엽이 맞는데요. 저 김상두 씨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대학이요? 아 대학은 모말라 비틀어진 대학이요? 그놈의 자식 고등학교 반도 못 채우고 잘린 놈인데. 이런 씨. 야 김상두.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서 왜 매상이 대가리 반쪽도 안 나와? 어? 말해봐 이 새끼야. 저 형님. 이게 다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영업 노하우를 갖다가 상도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게 그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야, 야, 야. 개두식 아니야? 씨발놈들 그냥. 야, 야, 야 빨리 들어가. 형님! 야, 빨리 저희 무사입니다. 형님 진짜로 저희 무사입니다. 형님 빨리 형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그래. 오늘 떡 누구랑 치냐? 세상 날씨가 다. 밖에서는 쫙 빼고 다니는구만. 정장에 넥타이에 올백에. 야, 뭘 봐 이거.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냐? 참나. 씨발놈 이 진짜. 연예인 누구 나오는데? 뭐 서춘하고 안순이. 나 뭐 김행국? 김웅국? 포털? 어. 야, 나 김웅국 아저씨 정말 좋아하는데. 야, 김웅국 노래 한번 해봐. 미치겠다. 한번 해봐 이 새끼야. 해봐 이 새끼야, 해봐 이 새끼야. 꼭 매를 들어야지 돼요. 해봐. 어쭈, 인상 풀고 웃으면서 해 이 새끼야.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야, 등포라, 짭새. 짭새. 딴다고 진짜냐 이 새끼야? 이 꼴통 새끼. 지킬 것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졸업 앨범도 내라고 제가 언젠데? 너희 담임은 그리고도 가만히 있대? 아니 이것들은 보충 수업비도 안 내고 도대체 얼마나 밀? 하나 둘 셋. 너희들 둘이 짰어? 짰어? 다 나가는 거야 뭐야? 어? 조홍파 선생. 뭡니까? 들어가. 자, 조 선생, 저 그게 빨리 아니고. 들어가! 잡혀! 김지혜 수학 성적이 왜 이래? 수학 성적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특차를 들어가? 지혜 수학 담당 선생이 누구지? 저 조봉팔 선생. 아시지 않습니까? 조 선생 성격. 아 누구 성질이 없는 줄 알아? 이 새끼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돈이라도 못 거두면 이런 일이라도 협조를 해야 할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다. Do you understand? Something. Something. Nothing. Nothing. 야. 너 이리 나와. 나가. 빨리 안 나가? 저 아닌데요. 누구야 그럼? 김지혜. 이리 나와. 빨리 안 나와? 지랄하네. 걸레 같은 년. 손 빼. 똑바로 서. 방금 뭐라 그랬어? Nothing. 내가 챙겨서 학교 어떻게 다녀야 돼?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면 너는 체육 시험에 통과했을 것이다. 너 인연! 인연 선생이 선생님이지. 이리 와. 이리 와. 인연. 내가 누군데 감히 오랬다나? 이리 와. 미쳤어 너? 너 왜 우리 애 때려? 아니 니년이 뭔데 우리 애를 때려? 나도 안 때려서 키웠는데 니가 뭔데 때려? 아 보세요! 아니 어? 어머니가 이러니까 학생이 선생한테 뭘 배우겠어요? 다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 거 아니에요? 참, 어디 참, 학교에서 행패 행패가? 아, 뭘 행패? 이거 세 손에! 니가 집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아니 학생을 개패스 때리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한테 대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사람을 봐가면서 설쳐야 할 게 아니야. 당신 그 사람 누군 줄 알아? 뭘 째려봐? 어째? 왜? 당장 모가지 잘라줘? 내가 못할 것 같아? 가자, 꼴도 보기 싫어. 감히 선생 주제 건방지 새끼. 이게 학교야 이 새끼들아! 어? 아무리 교육이 썩었다 썩었다 해도 어떻게 학부모가 선생한테 난리를 쳐? 그것도 이 학교에서! 잘못한 거 바로 고치는데 이렇게 겁이 났어요!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겠어! 누구야? 양경직이 너희 나와! 이리 나와 이 자식아! 웃겨?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 저기 타자니. 이 새끼가 장난을 치다 치다 이제 내 앞에까지 장난을 쳐?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웃겨? 어? 그래 이 자식아. 나도 웃기다. 나도 웃겨 이 자식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만합시다. 씨발 애 잡겠네. 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씨발 진짜. 씨발? 얘라 이 호러 새끼야. 에이씨.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다요? 선생님 애들 막 사도 돼? 어? 씨발 배급장 뛰고 맞자 한번 뜰까? 씨발 좆도 아닌 거 잡아. 야 경찰 불러. 경찰 안 불러 이 새끼야! 이건 싸가지 없네. 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씨발놈들. 앞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대들당하는 저끼리야 걸쳐볼 텐게 개이 새끼들. 알았어 몰랐어 이 씨발놈들 확.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사람을 뭘 걸쳐.
매일 이렇게 늦게 퇴근하십니까? 퇴근하세요? 퇴근하십니까? 퇴근하십니까? 아니, 저기요. 저기요. 혹시 이 선생님 아니신... 아이고. 하, 이런 데서 또 뵙게... 저 목말라요. 아까 미안했다. 너도 그러는 게 아니야. 옛말엔 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어. 너 두사부일체란 말 아니야? 군사부일체 아니야? 말 그대로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뜻이지. 학생인 것 같은데 술을 마시네요. 저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스베가스에 가보셨어요? 와, 유람선이다. 젊었을 때 공부해라. 너도 마 나이 먹어보면 느낄 거야. 아, 씨발. 근데 나는 왜 못 느끼니? 정통으로 맞았네요. 약간 빗 맞은 것 같은데요. 소주 먹을 돈 있으면 내 돈 갚아. 이 씨타, 너 내 눈깔에 보이면 죽인다 그랬지? 아무래도 싸우려나 봐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 씨발 새끼, 어? 야, 야, 왜 자꾸 돌아다녀, 이 씨발놈아. 야, 너네 뭐야? 뭐야? 혼내 묻혀라, 씨. 혼내 묻혀라! 야, 뭐야 너는? 이 친구야? 어? 야, 친구야? 이번엔 정통으로 맞은 거 맞죠? 타격이 좀 크겠네요. 야! 두지마! 돌아다!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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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리 와봐. 예. 왜? 왜? 너 싸우게? 아, 영화 같네. 좀 있으면 우리들이 다 얘네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 야. 너 싸움 잘해? 흔들어봐. 야, 흔들어봐. 어? 후, 덤벼보라고. 아, 피다. 씨발 새끼 봐. 방심하고 있는데 쳐? 와. 아, 저런 이씨. 나봐! 나봐! 꼼짝도 하지 마. 건드지 말고. 아, 너 어서 좀 놀았니? 씨발 새끼야? 어? 덤벼. 에이, 어이. 붕붕 날라다니네요. 전문 용어로 닫지말이라고 하죠. 닫지말. 아! 야, 이놈들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니네가 깡패냐 쌈박질이냐고. 깡패 어? 야, 니네가 조폭이야? 야, 조폭 애들 데려다 줄까? 어? 데려다 줄까, 이 새끼야? 야, 맞짱 뜰래? 야, 야, 맞짱 한번 뜰래, 너? 어? 저기요. 뭐?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가서 물어볼까요?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정말 답답하구만. 애 성적 하나 고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혜 성적을 올리면 윤주가 특차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신 등급 자체가 바뀐다 말입니다. 이거 봐. 이래가지고 무슨 탐임을 하겠어. 응? 이 선생 방이 꼴찌잖아.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먹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나가겠습니다. 이 선생,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선 땅에는 널린 게 선생이야, 선생. 무슨 말인지 알아? 영어 선생 하나 알아봐. 아, 요즘 여선생들은 어떻게 1년을 못 버티네. 아, 저 그래도 네? 이 선생은 실력이. 참, 지혜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못 고칠 겁니다. 금방친다. 윤재야! 봉팔이가 너 오래. 아니, 조봉팔 선생님께서 널 부르셔. 공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할래? 응? 이래서 내신 등급 바뀌면 너 누구 원망할래? 어? 윤주야, 너 요즘 몇 시간씩 자니? 6시간. 참 줄여. 어? 어떻게 고3이 하루에 6시간씩 자갖고 대학 갈 생각을 해? 사당 오라 이런 말도 몰라?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다 놀아서 어떻게 걔들보다 앞서겠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윤주야?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을 뜨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외우려면은 빨리 놀아 보자.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놀자고? 두식아. 어? 너 나 좋아하지? 나 너한테 시집가면 대학 보내줄 수 있어? 농담이야. 야, 기두식. 어? 나 오늘 술 한 잔만 사주라. 야, 학생이 무슨 술이야. 야, 야, 윤주야. 야, 야, 윤주야. 아, 참.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이 선생님께서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셔서. 아니, 그럼 서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 나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형. 네 도시락 주다 만났다. 자, 한 잔만 마셔.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이 주는 술을 마셔도 돼. 저 삼촌 술 마셔도 돼요? 어, 그래.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뭐. 자식. 오늘 여러분들의 오디션 결과는 내가 각자의 메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통보해 주겠다. 니부터 주소 불러봐. 주소요? 그래. 야, 잘 적어라. 네. 불러봐.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500. 나가 이제. 무식한 년아. 빨라가, 빨라가.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년이 어떤 년인지 알아? 어? 바로 저런 년이야, 저런 년. 어? 쌍판대기만 번번해 가지고 말이야. 어? 대가리에 등기 없는 년, 대가리에 등기 없는 년. 이 무식한 년아. 메일도 모르는 년, 무식한 년.
니부터 다시 불러봐. Y8090@다음점.net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와야지 일어나와야지 일어나와야지. 야 잘 적어. 야 골뱅이 다음 뭐? .net이요. 골뱅이 다음 .net. 무식한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무식한 새끼야. 내가 잘 적어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잘 적어라 그랬잖아. 점네개라잖아. 점네개 이 새끼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보람나비 한 마리가 오빠한테 앉았는데 장난이야 날아봐 그러미로 숨었다. 밥송 잘하더라. 뭐 그냥 해석 좀 해보라. 어? 언제 포경하셨습니까? 구슬 다 빼셨네요. 대학 나온 놈이 새끼야. 바람이 그게 뭐냐? 바람. 아무튼. 이지선생하고 너하고 나 잘되면 족보 꼬이니까 포기해. 형님,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 법입니다. 네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형님, 그게 아니고요. 에휴, 신발나. 구슬이나 빼, 이 새끼. 구슬이나 빼, 이 새끼. 신발나. 구슬이나 빼이 새끼야 시발라마. 재밌었어? 니네 삼촌 때문에 웃겨서 혼났어. 어? 이게 뭐야? 여기? 스타샷 사진관. 스타샷 사진관? 뭐 모델처럼 나오는 사진관이래. 야 봉삼아! 형님 이거 누굽니까 형님? 야 왜 얘기하면 네가 연결시켜줄랬나? 에이 형님 제가 연결뿐이겠습니까? 여는 모가지 딱 잡고 와가 여기다가 쫙 깔아놓고 씨발 빠구리 한번 뜯겨주겠습니다. 빠구리!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씨발 또 내가 빠구리 뛴다고 시간 뭐라 할 겁니까 형님? 씨발 또 뒤로 돌려놓고 앉아. 야 그만하라고. 오빠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진짜가 그래. 아이 병신아 이거 다 언제부터 나왔니? 돈 때문이니? 네가 할 거 없잖아.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아저씨가 너네 집 잘 산다며 나 돈 좀 고주라. 나도 그 잘난 대학이란 데 한번 가볼게. 꼭 갚을게. 여기 있는 언니들이 그러는데 몇 달만 고생하면 금방이래. 아저씨 눈깔 싫어? 연결해서 좀 비싼데. 이은주 정신 차려 마. 정신 같은 거 내 앞에 또 필요 없어. 나 대학도 가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난 돈 많아서 좋겠다. 조사요? 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알아보란 말이야. 야, 뭔 놈의 학교가 호환나 애들한테 돈을 걷냐고. 이미 씨발 학부모들은 선생을 개패드패주란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허, 이 자식이 이지선 선생이 당했다고. 너 알잖아, 인마. 누구라고요? 이지선 선생님. 정말입니까? 시발라미 선생님한테 감! 야! 시발요! 아이! 저런 같은 사기들! 변수 x에 관한 무리의식인데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무리 함수라고 한다. 선생님. 응? 선생님 그만두신다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해 이놈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춘재단 명동 파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장 상춘만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강남의 쇼핑센터 얼마 전에 모두 신강남 쪽에서 접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동파 병훈이가 신강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훈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는 형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졸업장 따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똑바로 바꿔, 이 새끼야! 어떻게 고등학교 교장이 골프에 호화 별장에 벤츠를 몰고 다니냐? 월급만 받아서 그렇게 되겠냐? 맞아. 야, 근데 영씨가 교장실 청소하다가 봤다는데 교장실 금고 안에 비밀 장부가 있다더라. 뭔가 냄새나지 않냐? 어? 원래부터 그랬어. 야! 빅뉴스! 빅뉴스! 예. 온갖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거두고 돈 없는 아이들은 매일 교무실에 불려가야 예. 하고 예. 내신 성적 조작에 불응하는 올바른 예. 선생님은 모두 잘려나가고 예예 예. 아, 이번 한 번만 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감사원 청와대 민원실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씨발, 아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내용으로 봐선 교사 짓은 아닌 것 같고. 인정 있어? 있나?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안인 줄 뻔히 알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선생님의 심정을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겠니? 윗분의 말 한마디에 갈등을 거듭하다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교육자의 양심을 걸리고 내신 성적 굳힐 때의 그 심정을 너희들은 알 수 있겠니? 그러면서도 교수는 스승님 나하고 너희들에게 사람 사는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을 그 파괴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거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항상
밝고 맑은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해주길 바란다. 거기에 휩쓸려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지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그 교사들이 책임질 겁니까? 돌아버리겠네. 형, 진짜 안 나올 거야? 두씨가, 네가 안 나서니까 애들도 참여를 안 한단 말이야. 어? 넌 열받지도 않아? 너 정말 이런 애였어? 윤주는 네 짝이야, 짝! 휴, 싫어. 내가 너라면... 씨발, 야, 가자. 어? 사는 새끼가 뭘 이렇게 배짱이 없어. 야, 가, 가, 빨리. 이런 치사한 놈이 뭐가 좋다고. 씨발, 내가 이 인간 다시 보면 성을 간다. 성을 간다, 이씨! 이씨! 싸가지 없는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담배를 꼬나 물고. 재단 이사장 상춘만은 이미 정치권에 손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춘군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 임명권은 전적으로 재단에 있는 게 현행법입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이쪽 바닥 피받아 됩니다. 야,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야. 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형님, 이건 학교지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야, 너 이게 사소한 일이야? 어? 야, 하늘 같은 선생님을 자기 말 안 한다고 자르는 게 그게 학교야? 어? 돈 없어서 몸 팔아서라도 학교 다니겠다는 애를 개패스패가지고 퇴학시키는 게 그게 학교야, 새끼야? 넌 그걸 그냥 넘어가냐? 어? 말해봐, 새끼야. 몇 달만 참으면 졸업입니다. 졸업장만 따면 명동 전체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왜 자꾸 정에 끌려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형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우들을 생각하십시오. 저 맞습니다 형님. 그 저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 수업료하고 등록금하고 야간 자습비하고 교재비를 다 합쳐봐야 우리 실비아 나이트클럽의 그 수입 반도 안 됩니다 형님. 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야, 이 새끼 막힌 개코나 개새끼 막힌 잠시만, 이 새끼. 너를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줄래? 너무 사랑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나. 너무 소중하기에 너를 떠나보낼게. 우리 짧았던 추억 소중하게 지켜. 신강남은 저희 크장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놈입니다. 걔들은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절대로 나서시면 안 됩니다. 꺼져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학생들 소통하지 않고 당장 꺼져!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수작들이야? 어? 학교 망신 그만큼 시켰으면 됐지. 무슨 낯짝으로 학교에 와? 어? 당신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이보세요. 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새끼들 다 쫓아버려. 뭘 믿고 시작했다. 너 선생님 이 새끼 애들이 잘 가르쳐 이 새끼야. 우리 시청자 진정하고 싶다. 바라보는 충고, 우리가 접수한다. 형이야!
괜찮은 걸로 보냐 이 새끼야. 쇼를 하네, 쇼를. 괜찮으십니까? 야 빨리! 네 행님 봐봐, 이게 괜찮은 것처럼 뭐 임마. 행님 솔직히 대가리. 어이 도숙이 괜찮네? 응? 진강남,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1대1로 하자. 어이? 정통으로 맞았네요.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스탠드. 소리. 저기 맞으면 아픈가요? 뭐 거의 죽습니다. 아 형님, 나 맞아 만져줘 맞아 쓸게. 아, 어, 야, 우와. 저건 뭐죠? 터치라고 하죠. 터치? 터치. 야,
너 나와라. 너 나와 인마. 야, 맨손으로 해. 죽습니다. 그 하이 새끼야, 니네 짝대기였으면 쪽도 못 쓰니까 니는 원래 그 타도 나가. 파이팅. 아 씨발 것 새끼야. 아이 새끼야. 아이 새끼야. 부지. 뭐하는 짓이야? 기나지 못해. 이건 진짜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다 죽었어. 검정고시 합격 중입니다. 자식, 감방 안에서 공부만 한 모양이구나. 다 형님 덕분입니다, 이님.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나저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반장 됐다. 축하드립니다, 이님. 근데 말이다, 내가 아무리 강남을 너한테 맡기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 별것도 아닌 학력 가지고 말이야. 저 이래 봬도 고졸입니다, 이님. 강남 쪽 맡은 애들은 거의 다 대학물 먹은 놈들이다. 참 역같은 현실이지. 저 혹시 대학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영어로 한번 써봐라. 내가 언제 이름 쓰라고 했냐? 아니 그럼 혹시 저보고 대학 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응? 도시가. 네 형님. 대학 갔다 와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울어라 벗으라 높아만지.